쉽고 편한 기생연구소 스펀지 제로. 대한민국의 국민 여동생이에요. 네. 아이유 양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기찬 씨. 아, 우리 아이유. 아, 이게 뭔가요? 아이유. 네, 아이유. 평소랑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지현 양 나왔을 때랑 사뭇 다른. 아, 물론 지현 양도 제가 팬이긴 하지만 네. 제가 워낙 그 아이유 씨 팬이고 우리 아이유를 보면은 우리 아이유? 우리 아이유. 우리 아이유죠. 우리 아이유를 보면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해요. 아, 왜요? 예? 뭐가 그게 연결해 재능 있고 예, 노래 잘하고 예, 예. 노래 잘하고 실력이 아, 그래요? 아. 예. 아니 그 제가 인정하는 게 제가 꽤 장시간 같이 이제 한 8개월 녹화를 해봤는데 어허. 정말 똑똑하고 앞서가는 친구예요. 아니 근데 이휘재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우리가 이 방송에서 봤을 때 아이유 양이 이렇게 좀 귀엽고 이런 스타일이 귀염이죠. 네. 근데 어때요? 솔직히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좋은 날 같은 경우 이제 부를 때 같은 경우 이제 부를 때 제가 봤을 때 아이유 양을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렇게 부는 거죠. 어, 아이쿠 이렇게 하는데 나와서는 제가 좀 너무 튕겨본 건 아니죠? 맞죠? 약간 성격이 네 어느 일정 부분 일정 부분. 근데 아이유 씨는 그러면은 주로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요? 저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정말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소녀스럽다든지 막 그렇게 너무 막 항상 밝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전화할 때 하는 고민은 많이 안 해요. 우리 티아는 고민거리 뭐예요? 아... 요즘 뭐 걱정되는 거나 뭐 앨범이나 우리 쇼콜라 잘 되는 거 이런 거 걱정하죠? 네, 네. 그런 걱정 많이 하고요. 응. 또 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여러분이라면 네. 우리 분 절로 아니면 시청자 분? 시청자 여러분. 아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이유 양은 그런 고민보다는 뭐 이렇게 자연, 탄소 자연? 이런 거. 어떤 거?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요즘에 무슨 고민해요? 저요? 네. 뭐 자연. 환경.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 고나이 때랑 다르다니까. 야, 그럼 나랑 좀 대화가 되겠네. 아, 진짜. 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네, 그런 거 고민 요즘에 그런 거. 자연 환경 그런 고민하세요? 네. 아니, 어떤 고민을 큰 차를 뽑았어요, 근데? 아니, 환경 동물 고민하시는 분이 이렇게. 아니, 환경 동물 고민하는 분이 이렇게. 보조죠, 보조. 머리카락이 이렇게. 아니, 얼마 크리스마스 안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사 씨는 제일 좋아하는 캐럴이 뭐예요? Have yourself a little Christmas. 뭐? 와. 예? 여기까지 언제 아시나요 혹시? 예. 아니 캐럴 뭐야? 그럼 뭐 하면 아이고 차, 아이고 차, 아이고 차. 이 노래 들어볼래. 자,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We'll be love. All troubles will be miles away. 요즘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되게 아이유 씨는 궁금한데 네. 어떻게 계획이 뭐예요? 저요? 계획이요? 저는 예, 이제 저 뭐야 MC로 보고 있는 음악 방송에 있었어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생방송을 아이고. 하고 끝나고 이제, 끝나고 이제 2AM 오빠들이랑 스위스로 오빠들 콘서트 게스트가 있어요. 네. 난 깜짝 놀랐어. 2AM이랑 스위스 간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스위스로. 네, 스위스로. 게스트도 네, 콘서트. 어떻게 보면 저기 뭐 그분들한테 이제 아이유가 산타가 돼서 돌아다니는 거네. 와. 좋은데? 아, 정말로. 아, 좋은데? 귀여운 산타가 있으면요. 매 365일이 크리스마스였어요. 죄송한데 여자친구 있잖아요. 예. 아니 그래도 또 우리 아이유 생각했습니다. 팬으로 입장에서 아이유도 어렸을 때 스펀지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혹시 자기만의 스펀지 혹시 명제를 만들 수 있다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만들. 예를 들면 아 저의 스펀지는 그럼 문제 내주세요. 저희가 한 네. 5초 네모 해서 네모가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보편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이유는 긴장을 풀 때 네모 하면 긴장을 풀 수 있다. 기장 아이 자 그럼 기장 씨 5초 드리고 무조건이지 좀 길죠? 네 길어요. 시작. 아이유는 긴장을 풀 때 두피 마사지를 하면 긴장을 풀 수 있다. 이렇게 긴장하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아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는 친구예요.
이거 독특한 면이 있구나. 이상한 포인트에서 혼자 웃잖아. 아이유는 긴장을 풀 때 개그 콘서트를 보면 긴장이 풀린다. 오호. 피아라는 거 아니냐? 괜찮은데? 아니 개그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티아. 티아. 네. 티아야. 자 5초 드릴게요. 시작. 네 아이유 선배님은 긴장할 때는 목을 풀고 풀면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아, 목을 풀고. 네. 긴장을 풀린다. 그렇게 막 특이한 거 있잖아요. 막, 막 그런 거를. 특이하게. 하면, 네. 아. 지금 아이유랑 비슷한 게 좀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봐봐, 내가 상처고? 아이유는 너무 상처고. 이제 시간 한번 가봐요.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시작. 맞춰야 되는데. 네, 시작. 아이유는 긴장 풀 때 차에서 라고 긴장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락 음악을 들으면서 락으로 변신해서 혼자 막 우와! 아, 노래 들으면서 울면 안 돼! 아, 왜냐면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는 친구예요. 그래요?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긴장이 되실 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거 봐, 정상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거요. 아이유는 긴장할 때 죽은 척을 하면 그러니까 이 목에 힘을 완전히 풀고 어깨랑 귀랑 붙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고개를 그냥 떨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힘을 몸에 다 풀고 이 한쪽으로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스탠바이 하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네.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약간 잠이 올 것 같아요. 살짝 나른해지는 거. 그래요. 오, 이 방법 괜찮네요. 괜찮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폰이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가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를 와, 저희가 지금부터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신판 바닷속 크리스마스 함께 보시죠. 매년 12월이면 전 세계를 아름답게 밝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는 트리도 개성 시대. 소화기로 만든 독특한 트리부터 검고 투박한 타이어의 대비 연식 타이어 트리를 비롯해 여러 대의 전자레인지를 쌓아 만든 전자레인지 트리까지 모든 트리가 되네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특이하고 더 다양한 장식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발하고 색다른 크리스마스 트리들. 그런데 이처럼 많고 많은 트리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다? 화려한 트리들보다 더 화려한 물고기들이 반겨주는 우와. 바닷속 크리스마스 세계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먼저 바닷속 크리스마스를 함께한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갈라파고스 부치. 해마 드림이죠, 해마 드림. 두 번째 주인공, 렙토세팔루스. 우와, 이거 뭐야? 신기하더라, 투명 물고기. 얘 뭐야?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 아마존 전기 뱀장어입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바닷속 세계에도 찾아온 크리스마스. 지금 망둥이 종류 같은데. 지금부터 스펀지 제로와 함께 만나보시죠. 크리스마스에 빼놓을 수 없는 동물 루돌프 사슴. 루돌프 사슴의 인기 비결은 바로 앞길 훤히 밝혀주는 빨간 코 때문인데요. 그런 루돌프 사슴처럼 환상적인 빨간 코가 아닌 빨간 입술을 가진 물고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빨간 입술? 어머머머. 일명 붉은 입술 바퀴 물고기라 불리는 루돌프 사슴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코를 자랑하는 갈라파고스 부치. 무섭다. 무섭게 생겼어.